지역 현안을 챙기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동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위한 민선 8기 동순방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원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동순방의 성과가 주민의 행복, 구로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원일 구로구청장이 취임 후 첫 동순방을 마쳤습니다. 문 구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11일간 16개의 동을 순회하며 민선 8기 정책과 구정 운영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16개 동 중에서 우리 하흥동 주민센터가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하는 시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 확실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단체장님들 뒤에서 좀 많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동순방 기간 동안 각 동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구로구가 지난달에 발생한 수해 피해로 주거 위기에 처한 이재민에게 임시사용주택을 제공합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18개 분야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은 입주 세대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봉삼동 주택가 골목길 빛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0와트 이하의 메탈 보안 등 103등을 50와트 이하의 LED 광원으로 교체한 건데요. 교체된 보안 등은 조도가 높아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빛 공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시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이 직접 발굴한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6주간의 교육을 거쳐 성과 공유회로 경진대회가 열리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내달 1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로구가 치매 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28일까지 구로구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봉일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노래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신분증 지참 후 개봉일동 제1자치회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봉일동 주민센터 02-2620-717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에 달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부과되는데요. 9월 30일까지 이택스, ARS, 전용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부과과 02-860-2756-2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해외 하반기 온라인 청소년 교류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되는데요. 1:1 친구 연결 및 상호 언어 및 문화 교류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신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대외정책 담당관 02-860-34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본받아서 앞으로 다르게 국토를 이렇게 지킬 수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